Cause I'm a really in love with you. When I'm looking pictures of you, I remember my... 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오랜만에 또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지품에서 선수팩 100% 플래티넘 고급 골드팩 8개, 실버팩 7개, 합쳐서 15, 16, 17, 18개, 19, 20개. 어떤 분이 뭐 20개 이상은 모아서 뽑아야 뭐 좀 할만하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자, 오늘은 15, 16, 17, 18, 19, 22, 24, 25개입니다. 네. 자, 히어로 선수팩부터 뽑아보죠. 히어로 선수팩 김정민. 그 다음에 중계 마무리 투수팩 2개. 자, 둘 다 히어로 베어스. 오케이. 그 다음에 코치팩도 뽑아야죠. 2015 삼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투수 코치팩은 2015 삼성을 뽑았었거든요. 삼성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일리지 팩. 플레 하나는 나와주자. 이제 둘 다 히어로 삼성 히어로 김현욱. 오케이. 자, 고급 투수팩 하나는 나와주지. 아유, 너무하네. 김정수. 자, 고급 코치팩 베어스 김인식. 고급 실버팩, 와우, 하나도 안 나와요. 히어로 두 개. 금주의 선수 누굴까? 임창용. 자, 그 다음에 고급 골드팩. 야, 여기서 플레이 하나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나와줘야지. 하나만 나왔네요. 타이거즈 KT 한화. 타이거즈의 골드팩 양현종. 아, 이번에 마이너리그 계약했다는 양현종 맞나? 맞죠? 이닝히터의 에이스까지. 어우, 능력, 그 스킬은 좋네요. 자, 그다음 100% 플래티넘 팩. 100%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과연? 오, 삼성 금주의 선수. 이 누굴까? 이 누굴까? 박하니. 어우, 커리어 하이. 자, 박하니 커리어 하이. 그래요,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럽죠. 스크린샷으로 플래티넘 뽑은 거 커리어 하이. 그 다음 나만의 팩 갑시다. 혹시 몰라요, 여기서 또 골든글러브 하나 나와줄지. 이종범. 강정호. 고우석. 켈리. 뭐 김호. 소사. 장효조. 정말 이상한 거밖에 안 나오네. 뭐 이순철. 김성한. 최정. 박건우. 신승현. 야, 근데 좀 대단한 거 안 나오나?
오, 나바로 뽑아야 돼요. 그 아마 박경환으로 넣은 거는 같은데 한계 돌파 때문에 나바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나왔네요. 근데 히어로가 나왔네. 자, 고우석 선수를 뽑았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만족하죠. 자, 그러면 팀 관리에서 스페셜 선수를 좀 조합을 해봅시다. 선수 조합. 등급으로 봐서 스페셜은 조합을 좀 하는데 히어로를 섞어서 할까요? 이렇게. 아유, 아니야. 좀 이상하네. 그냥 스페셜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임창용은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 아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자, 어디 투수의 히어로 풀 히 이렇게 하면 잘 나온대요. 와우, 나성범 이호준의 재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풀 히히히 권혁 있고 심정수. 타자에서도 플래티넘이 쓸만한 게 최동수 풀 히히히 히 하나 더 이렇게 넣어보죠. 쓸만한 게 안 나오는데. 오, 윤성민. 자, 한 번 더 윤성민 넣고 풀 히히히 히 히히히히 박용택 엄청난 능력치군요. 와우, 박용택은 좀 놔둬서 어딘가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놔둘게요. 그 다음에 박한이도 필요 없고 풀 히히 그 다음에 뭐 최영우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넣어볼까요? 와, 로하스 20년도 이거 필요하신 분 진짜 있겠다. 자, 이걸 스크린샷을 해볼까요? 로하스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골든글러브로. 와, 로하스 20년도 자,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까비. 3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코치는 좀 놔두고요. 김태한 코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20강을 만들고 빨리 등급 상승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